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장 내 미생물 종류가 달랐습니다. 유산균은 대장 내 유익한 미생물이죠.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장 내 유산균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. 슈도모나스라는 대장균은 유해한 대장균입니다.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 장수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해균인 슈도모나스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살모넬라균은 유해균이죠.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장 속에 시골 장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대장 속보다 살모넬라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이 건강에 유익한 대장 내 미생물 비율이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더 높습니다. 반면에 유해한 대장 내 미생물 비율은 도시가 시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 미생물이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도시의 환경보다는 시골의 환경이 대장 내 유익균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.